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체코에 이어 슬로바키아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정 회장은 28일 에두아르드 헤겔을 슬로바키아 총리를 만나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지지를 요청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슬로바키아는 비셰그라드 그룹의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기아는 슬로바키아에서 유럽 생산 거점인 기아 오토랜드 슬로바키아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한국은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과 역량을 보유했다며 부산 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 정 회장은 2006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누적 생산 400만 대를 달성하며 유럽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성장한 기아 오토랜드 슬로바키아에 대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기아 오토랜드 슬로바키아는 약 192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간 33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췄으며 현재 맞춤형 전략 차종인 시드와 엑시드, 스포티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에두아르드 헤겔의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 회장은 자동차 생산이 전체 산업 생산의 50%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의 핵심 부문을 담당하는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과 기아 오토랜드 슬로바키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 회장은 슬로바키아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차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글로벌 리더십을 보유한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경쟁력을 설명하고 전동화 체제로의 기아 오토랜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11월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스포티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양산하는 등 경쟁력 높은 친환경차 모델을 잇따라 투입했으며 2025년부터 한 유럽 친환경 모빌리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전동화 라인업 확대 등 친환경차 생산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현대차 그룹은 작년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인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 TFT를 구성했으며 전 세계에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박람회 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대표 활동을